안녕하세요. 애프터이펙트 CS6 강사 김남훈입니다. 저는 애프터이펙트 첫 시간입니다. 애프터이펙트를 처음 다뤄보신 분은 아마 이 애프터이펙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애프터이펙트 같은 경우는 어떤 모션 그래픽을 위한 어떤 모션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아도브에서 나온 프리미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키를 잡는다거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역시 같지만, 영상을 컷 단위, 어떤 씬 단위로 편집할 때는 프리미어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인트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 애니메이션이 좀 필요하겠죠. 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뭐 플래시라든가 과거, 아니면 이렇게 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프터이펙터는요, 프리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로서 어떤 모션 그래픽 아니면 방송용 인트로라든지 광고 영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프터이펙터를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첫 시간은 아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는 포토샵으로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알고 계셔야 앱에 갈때좀더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켜놓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과거 CS 버전 나오기 이전에 알파 부분을 사용했던 부분보다 많이 사용 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자, 뭐 레이어 기능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알파 채널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애프터이펙트에서는 일반적으로 32비트 파일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32비트 파일이 또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소스를 만드는 작업부터 영상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아마 이 작업을 아마 통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 그 수업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 애프터이펙터는 처음에 보시게 되면 애프터이펙터, 언타이틀, 이펙트 AEP라고 되어 있죠. 자, 포토샵은 PST 파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프터이펙터 프로젝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앉은 시간에 제가 만약에 15분짜리를 편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무한도전이라든가 어떤 방송 인트로를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15분을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15초, 15초를 굉장히 짧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레임 단위로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15초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 작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4~5시간에서 뭐 하루 이틀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죠. 그런 작업을 할때뭐 앉은 자리에서 끝내서 렌더링에 출력을 해서 영상으로 내보내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가편집을 하고 나중에 완본을 낼 때까지 작업을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고 저장을 하실 때는 이 AEP로 저장을 하시고 다시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애프터이펙터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애프터이펙터라는 AEP라는 확장자를 뭐 저장하고 여는 거는 뭐 파일에서 오픈하고 오픈 프로젝트 그다음에 세이브 프로젝트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인터페이스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죠. 이 프로젝트 창은 여러분들 이제 파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운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위에 이제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위에 칸은 비디오를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오디오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영상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밑에는 이제 웨이브 파일들, 파장들이 나올 겁니다. 음성이 크면 파장이 위아래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많이 내려가 있는 파장은 좀 음이 파장이 낮은 그죠? 고저가 낮은 음폭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의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에 임포트라는 파일로 불러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라는 일 확장자는 BMP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나와 있고 역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없습니다. 자, 파일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1대 0의 스퀘어 픽셀로 갖고 있고요. 밀려 칼라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는 게좀 편할 수 있겠네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을 불러오셔도 되겠죠. 또 오른쪽 버튼 하시게 되면 임포트라는 항목으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다중 파일을 불러올 때도 멀티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하시다가 프리미어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도 아도브에 있는 그 프리미어 파일하고 애프터이펙트는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한걸어뭐 타이틀이라든가 어떤 그뭐 타이틀 애니메이션 말고도 어떤 이미지가 지나간 어떤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할때키 편집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프리미어보다는 에펙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그 에펙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프리미어에서 작업한 걸 불러와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요거고요. 자, 임포트 보시게 되면 프로 임포트 애프터이펙터라고 나와 있죠. 이게 버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 버전이나 상위 버전에서 부를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소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를 여러 개지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도 나와 있고요. 인터폴레이트 포트에이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시퀀스를 만약에 어떤 영상에 루핑하는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핑 애니메이션 할때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만약에 인트로가 있어요. 인트로가 있는데 유재석이나 뭐 강호동 이런 부분이 나오셔서 얼굴을 까딱까딱까딱 하는 같은 동작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반복되는 동작이 영상이 진행될 때 영상이 뭐 15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까딱이는 걸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한번 까딱이었던 동작을 렌더링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 인터폴레이트 푸테이지라는 부분으로 시퀀스 루핑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적어요. 그죠? 근데 소스 부분 작업하는 게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일러스트에서 타이틀을 작업한다거나, 포토샵에서 어떤 그 영상, 이미지, 아, 영상이 아니죠. 이미지를 편집한다거나 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애프터 이펙트의 옵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폴더별로 이제 관리를 하셔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 놓으시면 폴더로 뭐 얘는 이미지 이런 폴더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고 또 여기 하나는 뭐 링크 걸려 있는데 좀 뺄게요. 자,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뭐 사운드 그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만드시고 뭐 이쪽은 타이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 어때요? 관리하기 좀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관리할 때 이미지를 그러면 얘는 이미지가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딱 관리를 하시게 되면 좀더 편하게 이미지를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파일 자체가 여러 개 쌓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폴더별로 관리할 때좀 편하고요. 찾기도 좀 편합니다. 빼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버리실 때는 뭐 쓰레기통을 넣으셔서 관련 폴더를 쓰레기통으로 지우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예, 요 정도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컨버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작업하려면 작업 창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작업 창이 지금 안 나타나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프터이펙트는 합성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버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버션에 보시게 되면 뉴 컨버션 그죠?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선택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뉴 컨버션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같은 기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자, 뉴 컨버션 하시면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컨버션 네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컨버션 네임은 여러분들 이름을 작업할 타이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커피숍의 씬 아니면 뭐어뭐 식당에서 씬뭐 이런 씬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 어떤 그 방송의 인트로 부분에 어떤 파트의 1번 씬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저장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지금 1280, 720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방송용 송출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80, 720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730, 480 사이즈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디지털 TV가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요새는 TV가 굉장히 넓어졌죠.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디오 송출 방식이 720, 486 방송용 송출 사이즈가 그 정도 됐었는데 요새는 거의 1280, 720의 사이즈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트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회사를 가시게 되면 방송용 송출 사이즈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거의 1280, 720 사이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셋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비디오 송출 사이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웹비디오라는 사이즈죠. 웹에다 어떤 영상, 뭐, 유튜브나 이런 데다 어떤 영상을 올린다거나 이럴 때, 사이즈가 작아야, 여러분들 버퍼링이 많이 안 걸리겠죠. 용량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웹 배너 사이즈죠. 예, 배너는 여러분 인터넷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제전에는 플래시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플래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덱스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8비트 칼라를 사용하는데, 이에 8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8승은 256가지죠. 그러니까 256가지 색깔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색깔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새는 배너가 굉장히 화려하죠. 뭐 성광도 번쩍인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효과를 좀더좀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프터이펙터로 배너를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밑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고화질 TV라든지 뭐 DV캠 뭐 필름 뭐 영화나 이런 쪽에 있는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일본인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쪽 국가들은 초당 30프레임을 쓰죠. 1초에 종이 30장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NTSC라는 방식이어서 원래는 29.97이 맞죠. 근데 0.03프레임은 1초에 종이 30장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0.003초 정도 되겠는데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프레임을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3프레임 건너뛰시고 우리가 초당 필당 30프레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당 30프레임은 뭐예요? NTS 방식이에요. 자, 8 방식은 초당 25프레임 방식입니다. 25프레임은 뭐 유럽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는 비디오 송출 방식을 초당 25프레임을 써요. 그럼 초당 30장의 종이가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8 방식은 NTS 방식보다 나는 사이즈가 더 큽니다. 720, 480이면 720576 정도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해상도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 화면이 제일 큰건 뭐죠? 예, 필름이죠. 예, 필름은 초당 24프레임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편집에서 몇 프레임을 쓰는지는 프레임과 프레임 단위의 블렌딩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프레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지금 한국이잖아요, 그죠? 초당 30프레임을 방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실 때는 뭐 320, 640으로 쓰셔도 되겠죠? 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500에 400으로 하고 싶은데 숫자가 바로 바뀌어 버리네요. 그죠? 락 여기 보시면 어펙트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체크 끄셔야 위아래 숫자를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예, 프리셋에 있는 거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픽셀 어펙트 레티오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때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계층이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 그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픽셀 자체가 우리가 스퀘어 픽셀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뭐 DV 방식 같은 경우는 0대 9도 있고요. 와이드 스크린 가로 세로인데 세로가 훨씬 넓죠. 그죠? 이런 사이즈도 있습니다. 요새는 TV가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스퀘어 픽셀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거의 스퀘어 픽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프레임 설정 방식이네요. 그죠? 예, 프레임 퍼 세컨드. 그죠? 초당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3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예, 그럼 초당 30이 되겠네요. 자, 레졸루션은 풀이 있고요, 하프가 있고, 서드, 쿼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풀로 놨을 때, 만약 픽셀 자체가 뭐 1cm면 하프면 예, 두 배가 뻥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드 하시면 3분의 1로 튀겨지는 거고, 예, 이렇게 픽셀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좀큰 동영상은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다 보면 내가 만약에 돌아가는 동영상에 어떤 효과를 집어넣다 보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맞추다 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약간 이제 버퍼링이 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버벅거리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해상도를 좀 줄여가면서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윤광만 보일 수 있을 정도면 작업할 때 무리하면 레졸루션을 내려줘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내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모니터 밑에 있어요. 여기 해상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컴퓨터는 웬만하면 이렇게 버벅거리고 이런 속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좀 힘들어 하시면 작업하시다가 여기서 해상도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time, start time 코드라고 되어 있죠. 0, 00, 00, 00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앞에 두 숫자는 프레임입니다. 요거는 초, 여기는 분, 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start time 코드는 몇 초부터 시작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제가 5초짜리, 15, 10초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3초는 뭐 거실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 뭐또 6초는 뭐 야외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면 따로 만들고 싶을 때 3초짜리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초 1프레임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3, 여기다 1 이렇게 쓰시면 3초 1이죠. 프레임으로 하시면 91프레임 정도 되겠네요. 예, 그죠?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듀레이션은 여러분들 총 작업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길이가 22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전에 뭐 작업했는 게좀 늦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때, 난 10초짜리 애니메이션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 10을 쓰시면 되죠? 다00 하시고, 아니면 10프레임이면 어떻게 해요? 90, 900. 아, 30이니까 300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냥 9를 입력을 하시고 다 00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프레임을 그냥 900 쓰시면, 예, 어떻게 돼요? 아, 300, 320초죠? 30프레임 1초를 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초 단위로 그냥 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초만 작업할 겁니다. 그럼 5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예, 위아래 똑같습니다. 쓰는 거는 여기 보시면 베이스 보시게 되면, 아, 뒤에 5가 붙어 있네요. 이게 뭐예요? 5프레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한 단계를 점프할 때 우리가 단축키로 쉼표를 놓으시게 되면 한 단계가 점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초가 되죠? 그럼 전체 작업 기간이, 작업 구간이 어떻게 돼요? 5초를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여기다가 쉼표를 하나 더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또 하나 점핑을 하죠. 5분이네요. 그죠? 하나를 더 찍으면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아, 이해 가십니까? 5시간씩은 못해요. 그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파일도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5초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5프레임이 됐네요. 이게 5초로 작업 구간을 만들어 봅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죠? 예,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밖에서 보여지는 컬러입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이 작업창을 이제 움직이실 때는 가운데 버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게 되면, 예, 작업창이 이동이 되죠? 자,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작업창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요 창이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꼭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펜입니다. 자, 예, 그죠? 스크롤바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고요. 예,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펜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은색이 됐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실 때딱 보면 1초부터 5초까지 작업 구간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작업창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색깔 나는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초도 한 7초 정도로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요 지금 컨버션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죠? 테스트라는 컨버션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지금 만들어진 컨버션은 뉴 컨버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컨트롤 N을 또 만드시면 컨버션 2가 또 생겨서 창이 두 개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컨버션마다 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요 컨버션을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수 있겠고요. 지금 하나의 테스트라는 컨버션을 이제 수정을 하실 거예요. 어디서 가냐면 컨버션에 가시게 되면 컨버션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만들어 놓은 컨버션을 수정할 때 쓰시는 게 컨버션 세팅입니다. 그래서 컨버션 세팅을 가셔야 되면, 자, 이름 나와 있죠? 네,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도 한번 뭐 720, 네, 뭐 480으로 사이즈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초도 전환 7초 정도로 7, 자, 쉼표가 초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쉼표 놓으시면 초로 바뀝니다. 아, 백그라운드 컬러도 내가 원하는 색깔, 뭐, 분홍색 역대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하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전체 초도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어? 선생님, 5초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밑에 내비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그죠? 보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7초까지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항목은 뭐에다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이미지를 갖고 오시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여기다 갖다 놓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딜리트 잠시 지우고 요거를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죠? 그럼 요 이미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요 밑에 있는 하이어라키를 열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좀 낯이 익은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프로그램들을 해봤으면 아니면 포토샵을 했을 때, 난 이미지 레이드를 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아마 다음 시간부터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꼭이 포토샵을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포토샵을 같이 켜고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